2024년 시작되고 새해 초반에 이렇게 우리 교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런 평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들의 신념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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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문장 시작을 어떻게 이름으로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문장이 시작된다는 자체는 그 문장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뒤에 문장이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본문으로 잡고서 이름으로라고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11장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뭔 얘기가 11장에 있길래 이름으로라고 12장이 시작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장. 거기에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대비했던 그 노아가, 여러분 이로 이름으로 다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을 살펴보면서 왜 12장이 이름으로 시작되느냐를 보려니까 딱 11장 38절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11장 38절을 한번 펴보시죠. 11장 38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세상 감당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정말 신기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받았으나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뒤에 무슨 내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토굴에서 살면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받았으나 그 뒤에 나오는 그 낫자는요, 앞에와 뒤에 meaning이 opposite side가 될 때 쓰는 말이 낫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나 어때요? 점점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자기의 권력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상을 들여오고 그렇게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했으나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가 돼야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목회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인 아픔의 시간
정말 낙심의 시간들을 맞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라고 피어리드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뒤에 얘기가 기가 막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이 뭐예요?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그 역사는, 믿음의 그 고백과 신앙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읽으면서 올라가요.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잘 모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읽으면 시험들이 딱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약속 아무나 받는 거 아닌가 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무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장 뒤에 나오는 40절을 바랍니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들어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아벨의 그림, 제사를 아름답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그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의 그림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지. 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포함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기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장이 연결됩니다. 11장에서는 나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내가 읽고 있는 독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을 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영어를 잘해갖고 딱 인그리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목사님, I'm sorry. Really sorry. But just you feel with the spirit. Okay? Hallelujah. Yeah.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주변에 꽉 차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차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힘내라.
나라에 믿음의 길이 나온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 마라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저는 그 마라톤 그 하는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피지컬리 마라톤을 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은 사명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오고 계신 이 모습들은 정말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존경스러워요. 특별히 우리 최유열 목사님 지금 구순을 넘으셨는데 여기 앉아서 후배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서 교회를 같이 세우고 개척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목회를 포기한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사실 저도 부르고 싶었어요. 정말 목회를 그만두게 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도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 살아야 돼? 그렇게 아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연배 드신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극복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갔을까? 어떻게 참으면서 거기까지 갔을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고통 없이 목회가 진행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봤으니까 너는 안 해봤으니까 뭐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큰 교회 가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그분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가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끝까지 가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이거든요.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을 살펴보면 BC 49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거의 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이 문명을 이루면서 강대국이 돼 있을 때 북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성장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면서 확장하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함부로 했는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제국을 이루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메데파사 들어봤죠? 그 다니엘 이야기에서 손가락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하루아침에 이러다 죽잖아요. 거기서 글씨부터 믿음. 그게 다 뭐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북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로마가 들어올 때까지 로마 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르시아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 페르시아가 나라를 확장하다가 그리스에 왔어요.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마라톤 광야에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어떤 병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도착해서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그리스가 이겼다는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다가 옆에 있는 병사를 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병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위로하고 그때부터 그 마라톤 광야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가는 그 길이 42.15km 거기를 달려오는 것을 경기로 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뜻이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려가는 그 우리의 경주는 여러분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주실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주님 모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선수들이 어떻게 떠요? 가볍게 뛰잖아. 잔뜩 뛰어있고 뛰면 돼요? 다 벗어버려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정말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 정말 여러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의 삶 또한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라고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 지났던 그 인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성경도 내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토굴에서의 삶, 그들이 살았던 도피자로서의 삶, 그들이 살았던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정말 인내가 그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에 그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선조들, 그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렸던 온전한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정말 참으시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았던 얘기 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게 영장 받고 간 게 아니라 저는 지원해서 갔어요. 제가 그럴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지원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경찰들 있잖아요. 의무경찰. 그거를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전에는 어떻게 되면 훈련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그들을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서 근무를 시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뽑은 사람들이고요. 의무경찰은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교련을 배웠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33개월 동안 경찰을 했어요. 의무경찰. 처음에는 제가 진압부대에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부대 있어요? 자세히 나옵니까? 이쪽 방망이 들고 방패 들고 이 구두발이 되게 중요해요.
분화로 이렇게 박자를 맞춥니다. 군인들이 짝, 짝. 혼자만 해도 큰데 군인 부대가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가 짝 하면서 굉장히 공포심을 줘요. 짝. 이거를 맨날 훈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압 부대에서 가스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뽑혀갖고 교통경찰이 됐는데, 교통경찰은 누구랑 지내냐면 하루 종일 민간인 상대합니다. 면허증 3만원 하듯이 봐주세요. 안됩니다. 면허증 이거를 제가 군대생활 했거든요. 고참들이 볼 때는 저놈 새끼 하루 종일 나가서 민간인들과 속닥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완전히 군중에 빠졌어.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내 몸만에 모여갖고 맨날 두들겨. 제 가슴이 시꺼멓어요. 여러분 왜 낮아서 시꺼멓은 줄 아세요? 한 대 맞으면 빨개지죠? 그 대, 빨간 대를 또 맞으면요 퍼렇게 멍들어요. 시퍼렇게 멍든 대를 또 맞잖아요? 꼬매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목욕탕을 못 갔어요. 왜 목욕탕 가서 옷을 벗으면 여기에 시커멓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로봇을 못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나가서 근무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민간인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좋아요. 근데 밤만 되면 every night 맞아야 돼.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 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깍지 끼고 얼마나, 보통 엎드려 뻗치 주먹 치고 하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1분도 못 쓸 거예요. 이런 걸 1시간, 10분, 20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몰려서 여기 손톱에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머리바바를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전진을 시켜요. 전진! 그러면 앞으로 막 전진해요.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서 머리바바가 여기서 진물이 줄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갖고 머리 박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가볼 때에 대검이 있었어요. 이만한 팔.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다 그걸 보관해 놓잖아요. 평상시 갖고 다니지 않지만 거기에 총들도 다 보관돼 있단 말이야. 대검이 이만한데 양다리 서 있어요. 얼마나 좋은 칼인지 몰라. 근데 그 칼을 대검을 갖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머리 박고 있다가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그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역까지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환상이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보여요.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 죽이고 탈영해서 만나러 갔더니 막 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엄마 우는 거랑 우리 식스라 우는 걸 보면서 저도 이 머리 박아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분노를 사귀느라 눈물이 이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머리가 다 젖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옆에를 보니까 나랑 같이 들어온 동기들이 다 엎드려있더라고요. 나 혼자가 안 돼. 나 혼자 그런 것도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혼자 하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내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구나를 나로 하여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위혹에서 이겨냈어요. 그리고서 힘들어도 참고 그 뒤로는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를 했어요. 만약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어떻게 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면 히브리어 수서를 읽게 하면서 그 수많은 그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선조들의 얘기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그분 내 안에 계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다 겪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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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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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정말 그러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또 사람 때문에 위로받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위로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러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또 위로를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국연합장로교회 총회가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왜 끌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톤 1등 해야지만 월계가 쓰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1등 안 해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성도를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요. 붙잡아줘요. 밀어줘요. 사실 저는 총회장이 되는 것도 정말 원하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 교단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이런 복음을 들고 빨리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 용사들이 되며 정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